효리 만난 적 있어 방송에서. 예, 효리 만났죠. 내 관련된 얘기 한 적 있어? 효리한테요? 아니요, 나는 효리한테 형 얘기를. 그렇지. 예. 내가 너를 뭐 40분 동안 쫓아갔다고 내가? 아, 그러겠다. 했다. 아, 그러겠다. 했다.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들었다고 형이? 야, 이거 와, 미치겠다. 와, 진짜. 와, 와, 이거 나는 이게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와, 이게. 아, 동영상도 없고 미치겠네. 아니, 김종민이 강호동한테 간죽됐다고 강호동이 돌을 들고 너를 40분 동안 쫓아갔다. 아, 맞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야, 이거는. 야, 내가 니랑 같이 밥도 먹고. 예. 술도 먹고. 예. 같이 모욕도 하고. 예. 우리가 그렇게 가족은 사이인데. 예. 내가 40분을 쫓아갔다고. 예. 뭐 소원해가지고. 아니, 죽이겠다고. 저를 죽이겠다고. 와! 완전 팩트입니다. 아, 그런데 재밌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재밌는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형님? 어떻게 했는지 저를 죽이겠다고. 와! 어디서? 아, 그게 아직도 발리였습니다. 발리. 연애표지 녹화. 와, 저 기억이 좀 더 나시라고 하는지요? 마지막 차례 클로징하고 수영장 그 앉아가지고 그 코너에 서로 걸터 앉아가지고 얘기했다는데 얘기를 앉아가지고 맞아요. 어, 기억나시네요. 아, 알지. 정민아,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 지칠 자격이 없다.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래 해서. 어, 그래가지고 어제. 그래서 거의 뭐 외계인 막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외계인은 있다 없다 가지고. 아,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네. 이게 우리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증명하냐. 네. 없다고 정의를 내리지 마라. 네.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그냥. 계속 설득시키네. 끝까지 네.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 네. 하루살이가 네. 며칠 살아? 모르겠는데요. 하루살이는 대충 하루 정도 살지 않겠어? 예. 근데 한나라에 가서 야 지구 가보니까 지구 어떻디? 하루살이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그게 봤으면 아 지구는 눈이 옵니다. 그렇죠. 어 여름에 하루살이는 그럼 지구는 비만 옵니다. 근데 그 하루살이가 거짓말이냐는 거야. 예. 자기가 본 게 단데.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시점에 UFO 있다 없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거다. 네.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가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말자. 예. 오케이? 예. 아니 없는데요? 계속 그냥 계속 까죽까죽 되니까 하나씩 돌을 던지기 시작하세요. 웃으면서 버리면 솔직히 진짜로 돌이 아니고 요만한 거 귀엽게 이런 거 이런 거 바닥에 있는 거 네. 에이, 던지다가 슬기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좀 야구렸어요 제가. 막 인신공격을 제가 했죠. 막 인신공격을 했어. 예, 제가 했죠. 화가 날게끔 예, 했어요. 근데 돌을 들고 저를 죽이겠다고. 으아! 따라왔는데? 뭐? 달리긴 했어. 달리긴 했어. 쓰다가 있어요. 오케이. 무에서 유는 아니에요. 예. 내가 띵 기억은 했어. 띵 예. 기억은 했어. 아, 진짜요? 아, 내가 달렸다 기억은 나. 야, 이제 한 시간 합니다. 돌은 아니었을 거야. 아. 거기 뭐 이렇게 병만치?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억이 병만치가 있어요, 새벽에. 막 눈이 돌아가고 이러진 않잖아. 살짝 돌아가 있어. 진짜로 죽인다고. 진짜 호텔을 한 30분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호텔 방에 제가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문을 잠갔는데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예요.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어. 형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름이 이게. 형이 그때 진짜 안 때릴 테니까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형이 핸드폰 마지막 열면서 핸드폰 주시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형이. 머릿속에 이게 이만한 형이 막 돌리고 쫓아오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이거는 오늘 막 깜짝 놀라게 봐요. 근데 그걸 존댓말 쓰는 게 더 잔인해 보였어. 눈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있잖아. 근데 형이니까 제가 또 대우를 해야지. 아, 이제서야 얘기하네요. 시원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그, 일은 과장됐다고 그런 한마디로 해주면 어때? 살짝 제 기억에 있었던 거니까. 기억 오류? 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곡에서도 막 부서져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 그게 장난친다. 어릴 때 붕덕붕덕,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렇게. 네, 재밌게 하면서 못 나오게.
얘들아! 이 정도로 이슈 안 만들어도 돼. 이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돼. 아우 배 아우 배. 수구 형이 얘기 안 하고 하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수근이는 승기한테 눈이 돌아가죠. 재밌었어요, 형님. 좋은 추억이 있었고.